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고 코드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아주 예쁜 그림이 하나 있죠. 캐시 T1, T2, T3.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살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파일에서, 코드에서,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get account T1, T2, T3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캐시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인보이스를 처리할 때는 get account에 바로 이 값을 조정을 했었잖아요. 여기 값을 뭐, 밸류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코드는, 상용 코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캐시를 거치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럼 캐시와 이 갭 어카운트의 차이점이 뭐냐? 요걸 우리 지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캐시에는 피아트 커런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홍길동의 갭 밸런스 시트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캐시는 KRW, 한국 원화예요. 한국 원화이고. 그리고 T1은 표준화폐 타입 1입니다. 그리고 T2는 타입 2, 타입 3죠. 타입 1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타입 1이 바로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게 타입 1입니다. 그죠? 요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표준 화폐죠. 국적 화폐와 실시간으로 서로 체인지, 익스체인지 될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화폐. 그러니까 일종의 추상화한 거죠. 국적 화폐를 추상화한 거. 앱스트랙티드. 지금에는 Abstracted Fiat Currency입니다. 추상화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추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T1이고, 그리고 캐시는 이제 국제화폐, 특정 개별적인 국제화폐입니다. 그죠? KRW라든가 US 달러라든가 등등이죠.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캐시 항목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밸런스 시트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업일 경우에는 KRW, 일본 기업에는 N으로 표시가 되죠. 미국에는 달러로 표시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 표준화폐는 이걸 추상화한 거잖아요. 국제화폐를 추상화한 것이니까 여기 이 캐시와 T1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홍길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예를 들면은 가령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홍길동은 미스터 홍이죠. 미스터 홍 can determine the ratio of cash and T1 ABC. 그래서 나는 한국 원화로만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 원화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한국 원화보다는 T1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 T1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서로 맞춰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T1은 가치 중립적인 화폐이니까 한국 원화로 보유하는 경우와 T1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T1은 환 위험, 이걸 이제 Foreign Exchange Risk라고 표현하는데, 환 위험이 없어요.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죠? T1 화폐에는 환위 위험이 없는, 리스크 프리, Foreign Exchange Risk Free 그랜시죠. 그러니까 뭐 해외에 어떤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선물이나 파생에서 쓰이는 개념이잖아요. 선물, 아마 여러분들 선물 증권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쉽게 팍 와닿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T2 화폐는 뭐냐니까, T2는 T1은 사실상의 국제화폐를 추상화한 형태이고, 그죠? 다양한 국제화폐를 하나의 레저버에 넣어서 그환 위험을 희석시킨, 말 그대로 분산한 거죠. 그죠?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그죠?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다이얼 2는 달라요. 얘는 전자여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것도 정리를 좀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코드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코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전자여권 T2는 전자여권 관련주이고, T1은 그냥 환 리스크를 제거한 리스크 프리 커런시죠. 리스크 프리 스탁이라고, 저기 시큐리티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이걸 미국 재무상 채권을 미국 재무상 채권 요걸 이제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이 없다는 거죠. 왜 위험이 없는지는 아시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달러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찍어내고 자기가 표시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달러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달러의 달러 가치라고 하면, 그렇죠. 달러를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프리 커런시라고 하는 개념. 커런시. 요거는 뭐, 리스크 프리 커런시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이걸 좀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런시에서 리스크를 제거한 겁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건데, 그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선 채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걸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분산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식을 마구마구마구 섞어서 짬뽕을 만들게 되면 그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 위험이 사라져요. 대신에 떼돈을 벌 대박을 터뜨릴 위험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이거는 그 위험도 사라지고 그리고 대박 기회도 사라지는 거죠. 기회도 사라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프리 커런시는 이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리스크 프리 커런시. 리스크 프리 커런시. 경제학 공부도 같이 좀 하면 좋죠. 그죠? 리스크 프리 커런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산이죠. 분산 투자이고 위험도 사라지고 대박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의 기회. 네, 환차익. 환차익의 기회도 사라지고 환차손의 위험도 사라집니다. 관차손의 위험도 사라지고 요게 리스크 프리커런시이고 요게 T1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간단한 개념들이에요. 이게 T1이고 그럼 T2는 뭐냐는 거죠. 얘는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T1 앞에는 가치가 안정적인데 이건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치 안정성. 가치 변동 폭이 절대 크지 않아야 한다. 이게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화폐의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이죠. 화폐 기능의 전제 조건. 이거 왜 그런지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 예상된다. 그러면 아무도 그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꼭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왠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그 돈을 다 써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돈을 써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무도 돈을 안 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어를 합니다. 그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죠. 퍼블릭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T1은 가치 안정성에 초점을 둔 화폐입니다. 표준 화폐이고. 그죠? 근데 T2와 T3는 달라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 변동 폭이 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화폐예요. 그래서 T2는 일종의 주식의 풀입니다. 근데 주식의 풀인데 어떤 주식이냐니까 주식과 채권의 풀인데 전자 여권과 관련된 주식과 채권이라는 거죠. 된 주식과 채권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표준은행 주식 같은 경우가 전자유권과 관련돼 있잖아요. 표준은행. 표준은행이죠. 표준은행도 그렇고 전자유권 그 자체도 그렇죠. 유권도 그 자체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뭐 반자동 국세청을 한다거나 혹은 반자동 특허청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등등 상당히 굉장히 많은 걸 알 거예요. 또 반자동 교통물류 인프라. 물류 인프라 등 우리 교육법인이 수행하는 재반 프로젝트입니다. 네,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 교육법인 프로젝트예요. 대표적으로 표준은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우리가 전자유권 관련주가 되는 거죠. 관련. 그래서 이것이 T2입니다. T2 화폐예요. 얘는 그러니까 가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얘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항상 일정한 가치. 세계의 어떤 국적 화폐보다도 그 가치가 안정적인 게 T1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가치 변동폭이 클 것이고. 그리고 T3가 있어요. T3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얘는 위험의 정도를 조절을 할수 있는 시큐리티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하이 리스크, 아마 하이 리턴.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될 것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T3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위험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험을 좀 높이고 리턴도 크게 하겠다. 아니면 위험을 낮추고 리턴을 좀 작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증권 시장, 자본 시장을 반자동화한 겁니다. 반자동화. 요거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예요. 기존의 증권 시장을 어떻게 반자동 증권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이것도 우리가 코드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드 구성한 건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T1과 T2와 T3의 개념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T1과 T2, T3를 우리가 인보이스에서 쓰는 메커니즘. 인보이스의 결제는 캐시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KRW이거나, 내가 만약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KRW를 결제할 것이고, 일본 기업이면 JPY, 일본 엔으로 결제할 것이고, 미국 기업이면 USD로 결제를 할 거예요. 그죠? 각국의 기업, 그러니까 그 엔티티, 경제 주체, 엔티티가 소속된 국가의 국적 화폐가 캐시입니다. 이게 밸런스 시트의 요 캐시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캐시가 만약에 캐시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거나 혹은 내가 T1으로 T1 화폐로서 잔고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캐시를 써야 될 지점에서 T1 화폐가 그때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죠?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따라서 캐시로 전환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 코드로 볼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코드에 앞에 살펴볼 코드가 이 내용이에요. T1 화폐가 그때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캐시로 전환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건 뭐 런던의 자본시장이나 뭐 뉴욕의 자본시장이나 해외 자본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러 대 미국 US 달러죠. USD 대 KRW 혹은 뭐 USD KRW 대 차이니즈 위안 CHY인가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익스체인지 레이트인데, 우리 표준 화폐 T1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환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USD 달러에 1대1 연동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하죠. 근데 레저브가 구성되고 나면은, 레저브에서 스탠다드 뭐 ABC 타이어 1이 구성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얘의 환율은 USD와는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얘는 얘만의 아유, 죄송합니다. 얘는 얘만의 뭐 해야 돼요? 그 저기 흐름에 따라 가치 중립적인 화폐로서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환율이. 그죠? 그래서 일반 화폐들과 여기서 보시면 요런 익스체인지 레이트 있고, 두 번째 우리 그러니까 표준 화폐 ABC의 익스체인지 레이트 말하는 거예요. ER은 그러니까 T1 대 USD 혹은 T1 대 KRW 요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변동폭에 비해서 요 변동폭이 훨씬 더 작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T1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T1에서 캐시로 전환이 되거나, 근데 T1 화폐도 없다. T1 화폐도 없다, 내가. 지금 밸런스 시트에 캐시가 모자라면은, 요 캐시 모자라는 것을 T1 화폐를 환전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죠? 근데 T1이 없으면은 T2나 T3 중에서 자기가 지정한 화폐, 그죠?
자기가 지정한 화폐가 T1으로 환전돼서 다시 캐시로 환전되어서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해외여행 중이에요. 홍길동, 그러니까 은하계를 여행 중인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일본 편의점에서 혹은 다시 비행기 타고 중국 식당에서 뭐 짜장면, 짜장면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짜장면은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좀 다릅니다. 먹는다거나, 혹은 미국 가서 뭐 맥도날드를 먹는다거나,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잠비아에 가서 바나나를 먹는다거나 할때 그냥 거기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냥 결제를 하면은 자신의 계정에서 요 과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적 화폐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 코드를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